그리고 이제 니네가 이거 꼭 써먹어. 니네가 이제 돈을 벌거나 뭔가 뭐 좀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돈을 융통해드리게 되는 상황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부모가 너무 내가 해주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잖아. 오늘 여덟 팬 때문에 한바탕 이야기하고 자기 방송하는 거랑 인기에 대해서 사생활도 점점 없어진다고 마음 털어놓는 거 보니 개 슬픔. 코트형이 일빵님 밝으신 모습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슬픈 감정 숨기시고 방송하시는 듯 잘 됐었으면 좋겠네요.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사람이 되게 무사태평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 한켠에 어딘가에서는 그 마음을 두드리면은 어딘가에서는 그 슬픈 소리가 나는 것 같아. 그 무사태평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래서 참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오늘 보고 나서.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제 마음속에서 더 슬픈 소리가 나니까 야, 뭔 말인지 알겠죠? 예. 예, 저는 울지는 않아요. 저는 이제 뭐 방송 이제 시청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개청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방송 컨텐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고 막 울지는 않아요. 울지는 않고, 예, 울지는 않는데, 무튼, 예,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보는 이제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, 예, 뭐 이제 좀 내 편이 돼달라 뭐 이런 얘기야, 새끼들아. 술 먹고 울었다님? 그거는 약간 삘 타서 운 거야. 아 이쯤에서 울어야겠다 해가지고 운 거야.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술 먹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울고 그랬던 거는 내가 9년 동안 방송하면서 운 게 5번 정도 안 돼. 유튜브 이제 그 애드센스 수익 창출 때문에 편집자 돈 못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었고 왜냐면 내가 빚 생길까 봐 울었고 근데 딱 그 고민하고 나서 딱 2주 뒤에 그러니까 딱 1,000만 원 꽂혀버리더라고. 그래서 바로 그냥 무사태평. 아 행복해 이랬었지. 그러면서 또 뭐 때문에 울었어요? 그러니까 아프리카 할 때 왜 울었냐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어. 엄마한테 쌓인 게 존나 많았어. 엄마한테 쌓인 게 개 많았어. 진짜. 그러니까 엄마랑 나랑 뭔가 애증의 관계 같은 그런 느낌이야. 이미 엄마랑 생을 깠어도 깠어야 되는 게 맞아.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엄마랑 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하면은 생을 까는 게 맞아. 내 입장에서도 그러고 엄마 입장에서도 생을 까는 게 맞아. 근데 엄마 입장에서 주위 사람들한테 엄마가 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가 나쁘대. 그래서 내 입장에서 엄마가 생을 까는 게 맞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엄마가 반성을 해야 돼.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미안해라는 말은 절대 안 해. 미안해 뭐 사과라는 걸 절대 입에 올리질 않아. 우리 엄마는 약간 그게 그 특징이야. 근데 사람이 그런 어떤 한 가지 성격으로 진짜 오랫동안 살고 늙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되지, 성격이 굳어졌다 그래야 되나. 나이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영민해지는 건 아니거든. 그래가지고 나는 엄마랑 진짜 별일이 다 있었어. 뭐 방송에서 얘기 못할 일들도 정말 많아. 엄마랑 정말 원수도 그렇게는 안 했을 거라는 생각 정도 생각이 들 정도. 근데 어찌됐건 자식이다 보니까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살다 보니까 많은 걸 누리고 살지 않았으면 난 분명히 엄마랑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.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살다 보니까 내가 여유가 생기고 그런 상태에서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한없이 작아 보여. 30대 되고 나서 엄마에 대해서 느낀 게 뭔 줄 알아? 엄마가 너무 작아 보여. 옛날에는 엄마가 진짜 믿고 싫고 그랬는데 엄마가 나한테 막 그런 행동을 또 해도 이제는 엄마를 보면은 치근해. 그런 느낌이 좀 있어.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하는데 수령이라는 새끼는 내 말에 집중을 못하네. 이 개새끼. 뭐 그래. 그래서 지금 엄마를 많이 미워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. 지금은 좀 네 뭐 그렇다라는 얘기. 그리고 돈 이제 되게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내 지인들이 있는데 지인들이 만약에 이제 돈을 이제 막 벌기 시작했어. 그럼 걔네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. 돈 관리는 네가 해라. 네가 버는 돈은 네가 관리해라. 항상 이렇게 얘기해. 20대에 많은 애들이 돈 좀 벌면은 되게 돈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엄마한테 돈 맡기는 애들 있어. 그거는 부모가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.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난 내 자식이 존나 잘 돼도 내 자식 돈 내 자식 네가 관리하라고 할 거야. 그리고 자식한테 삥 뜯는 부모들 있어. 그거 진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. 진짜 그러면 안 돼. 자식이 돈 좀 번다고 자식한테 막 자식 버는 돈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
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로. 요즘 우리 엄마는 정말 철두철미해. 돈 딱 빌리고 500씩 700씩 1200씩 2000씩 막 이렇게 가져가고 돈 갚는 날짜를 딱 얘기하면 그 날짜에 그대로 보내줘. 그래서 요즘 엄마한테 돈 빌려주는 거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지. 옛날에는 빌려주고 막 3년 동안 못 받고 막 진짜 그랬었거든. 난 이제 엄마가 돈 몇천만 원씩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융통해 줄 수 있을 정도는 나는 엄마를 그렇게는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손이 크다 보니까 뭐 하나 엄마가 한 번씩 나한테 얘기를 해. 눈치 슥 보다가 엄마가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. 뭐 어떤 거? 하고 얘기 딱 한 번 더 물어보잖아. 엄마가 이제 한 4억짜리 5억짜리 막 그런 거 뭐 하고 싶어 해. 손이 존나게 커 우리 엄마가. 그럼 4억 5억은 어디서 나와? 나한테 나와. 야 4억 5억 엄마가 쥐고 있는 엄마 재산은 1억도 안 돼. 근데 나한테 4억짜리 5억짜리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.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얄미운 거야 우리 엄마한테. 엄마 그릇이 있잖아. 엄마 그릇에 맞게 뭔가 하는 게 맞지 않아? 엄마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해도 2억 3억은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야. 그건 나한테 내가 해내야 되는 그런 느낌? 질려버려.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난 이제 엄마한테 엄마 아, 못 들은 거 할래. 몰라. 이렇게 해야지 나는. 그리고 이제 니네가 이거 꼭 써먹어. 니네가 이제 돈을 벌거나 뭔가 뭐 좀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돈을 융통해드리게 되는 상황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부모가 너무 내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잖아.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그런 맹목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다시 그거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. 부모는 뭔 말인지 알겠지? 어떤 부모건 다 똑같거든. 자식에 대해서 베푸고 자식에 대해서 투자하고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부모는 다 똑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내가 너 키워줬잖아 라는 걸로 자식이 고생해서 번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가져가려고 하고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 못된 짓거리야. 그거는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야. 그러니까 니네도 절대로 돈 관리는 니네가 해 알겠지? 엄마가 이 방송 보면 또 엄마 속상해할 수도 있는데 이 방송 보고 있을 엄마한테 엄마가 지금 매일매일 내 방송을 보거든. 운전할 때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엄마는 한 7월 26일 정도의 날짜에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엄마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 방송을 볼 수도 있어. 근데 엄마가 보더라도 엄마한테 얘기할 건 해야겠어. 엄마 내가 하는 말이 다 팩트야. 엄마 미안한데 근데 엄마 요즘 아주 돈 빌려주시고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말 철두철미하게 금전거래의 기본 원칙은 날짜 상한이 날짜 상한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, 고맙습니다. 그러나 예, 제가 한 얘기는 팩트입니다. 제가 느낀 몸소 느낀 걸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요. 아무래도 제 동생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.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예, 엄마 그렇게 하셨으니까요. 꼬꼬까까. 자진해서 용돈 챙겨드리는 거랑 부모님이 빌려달라고 빌려주는 거랑은 다르다. 뭐 자꾸 30드립시냐. 뭐가? 엄마한테 내가 용돈 안 준다고? 난 엄마한테 100만원씩 주는데 100만원씩 뭐 200만원씩 뭐 이렇게 주는데 철구는 엄마한테 한 달에 500 준다고. 그 500을 안 주는 나는 그러면 아주 그 소인배네. 꼭 저런 새끼들이 있어요. 꼭 잘하는. 야, 그 얘기는 우리 엄마가 해도 내가 빡치는 얘기야. 엄마가 야 그거 저거 BJ 한 애 중에서 그 철구라고 있는데 걔는 엄마한테 한 500만원 준 거 유튜브에 올리고 그랬던데 너는 뭐냐. 이 얘기 엄마가 나한테 해도 내가 빡치는 얘기인데 네가 나한테 그 얘기를 왜 해. 참 어이가 없네 정말. 진짜 인방하면서 인터넷 방송 9년 차지만 정말 개 도라이 새끼들 정말 많아. 열등감에 그냥 똘똘 뭉쳐있는 새끼들도 많고 아주 악질도 많고 그거 감수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저희 같은 BJ들이. 안 그렇습니까? 20대에 많은 애들이 돈 좀 벌면은 되게 돈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엄마한테 돈 맡기는 애들 있어. 그거는 부모가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.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난 내 자식이 존나 잘 돼도 내 자식 돈 내 자식 네가 관리하라고 할 거야 진짜로.
그리고 자식한테 삥 뜯는 부모들 있어.